오장노가 서울교회에 빌려준 60억 원을 모아두었다는 시은행 계좌는 서울교회 이름의 계좌였습니다. 서울교회 빌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60억이 결국은 이제 티오는 서울교회에서 67억 원 인출해서 60억 원 가지고 가고 7억 원 다시 재입금시켜놓고 그 60억짜리 수표를 은행에 직접 상환해버린 거예요. 시은행 계좌 개설 신청서입니다. 이종현 목사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돼 있습니다. 이 목사가 계좌를 만들어줬다는 증거입니다. 아니면 반드시 위임장을 가져가야 되거든요. 근데 위임장이 없어요. 우리 건축위원장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의 집을 지려면 또 그것도 몇 억이 들어갈 텐데 그 돈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돈을 교회에서 다시 회수해 주는 걸 받아가지고 예. 내 통장에 넣으면 예. 그것이 내가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돈을 당장 사용할 거 아닙니까? 예. 그때 또 다시 꺼내기가 어려우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고 의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핏 생각하기를 초등부, 고등부, 중등부 다 사는 계좌로 만들어줬는데 예. 아니 건축위원회라고 못 만들어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 이제 계좌가 그 교회 명의 계좌 이 이제 개인분이 자기 돈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이 교회 계좌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런 현금 거래 과정에서는 뭐 탈세라든지 아니면 뭐 자금을 뭐 다른 용도로 뭐 유용한다든지 하는 그런 뭐 리스크는 항상 있는 거죠. 그런데 시은행의 돈도 서울교회 이름의 또 다른 계좌에서 입금됐습니다. 2004년 4월 H은행 서울교회 계좌에서 20억 원에 출금되어 8억 원, 7억 원, 5억 원으로 나눠져 시은행 계좌에 입금됐고 2005년 10월과 12월 같은 계좌에서 20억 원, 10억 원이 각각 시은행 계좌에 입금됐습니다. 2007년 5월에는 H은행의 또 다른 서울은행 계좌에서 15억 5천만 원이 출금돼 3개의 정기예금과 신탁계좌를 거쳐 2007년 5월 시은행에 입금됐습니다. 기가 막혔죠, 뭐. 세상에 이럴 수가. 이게 말이 되느냐. 탐용을 사용했다는 것도 깜짝 놀란 일인데 그 돈이 서울교회 통장에서 100% 이체된 걸 저희가 입금자를 확인했을 때는 그야말로 충격이었고. 돈을 넣은 이름도 서울교회, 찾은 이름도 서울교회. 오정수 장로의 이름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거래는 현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억대 현금 거래, 5억대 현금 거래, 10억대 현금 거래. 실질적으로 현금 거래한 게 아니라 은행에서 수표로 거래하거나 대체로 거래할 때 은행의 담당 직원한테 거래 내역을 현금으로 적어달라고 부탁을 하면 은행 직원이 적어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정수 장로는 이들 서울교회 계좌의 돈이 모두 자기 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6억 5천. 대무사가 예. 이 돈이 계속 나한테로 들어왔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국세청에서는 늘 나를 추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다 소명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 어차피 교회 소명. 건설에 들어가는 거니까. 아니야. 그렇게 소명을 하기까지는 몇 개월이 걸립니다. 세무조사를 해야 되고. 이 돈은 어디서 생긴 것일까? 오장노는 이들 돈이 서울교회 본당 건축비와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1995년부터 짓기 시작한 본당 건물은 땅값과 건축비 등 총 269억 원에 들었습니다. 당시 수많은 신도들이 건축 헌금을 냈습니다. 대치동 선정하면서 땅 한 평에 1200만 원 하니까 1200씩 우리 바치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그때 분당에서 전세 살았는데 그때 전세금을 줄여가지고 저 주택 총량예금 그런 거 저 들은 것도 다 깨고 해갖고 제가 1200을 바친 적이 있어요. 저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아주 조금 낸 거예요. 다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막 다 1억씩 목사님 책상에다 두고 폐물도 다 갖다 놓고 교회 질 무렵에 모두 다 땅도 바치고 현금도 바치길래 이는 땅이라서 조금 교회로 드렸습니다. 140평 되는 걸로 알았는데 더 된다고 그랬어요. 140평 이상의 땅을 기증하신 거예요? 그럼 교회 땅을. 그렇게 모금한 건축 헌금이 약 170억 원. 당시 오정수 장로는 90억 원대의 돈을 서울교회에 빌려줬다고 주장합니다. 그때 돌려받은 원금과 이자의 일부를 서울교회 이름의 통장에 입금해뒀다는 겁니다. 땅값의 98억 중에 78억을 빌려주셨고 74억을 빌려주셨고
그 다음에 추가로 추가로 건축할 때 네, 건축할 때도 보니까 돈이 들어왔다 또 나가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90 얼마까지 또 올라갔더라고요. 아 그럼 100억은 안 되는 거군요. 예, 100억 안 아 그럼 90 몇억까지 이제 예까지 피크치로 올 근데 그 피크치도 머릿속에 어떤 사람 믿지 않겠죠. 얼마나 귀한 돈인데. 90억 원대의 돈을 빌려준 근거가 있을까? 본당 건축 당시 서울교회가 쓴 차용증은 3건, 모두 50억 원입니다. 그마저도 누구에게 빌렸는지 채권자의 이름조차 없는 차용증입니다. 차용증에는 빌려주는 사람은 이름이 없어요. 빌려주는 사람은. 그런데 빌려받는 사람만 도장이 찍혀 있어요. 그럼 어떤 그런 차용인지. 처음에 그러면 이제 교회에 빌려주신 돈이 대략 그 본당 때 한 100억 정도 되나요? 본당 때 100억 되는 난 그 자세한 건 모르겠고요. 이번에 조사를 받다가 알았습니다. 난 입금시켜주면은 얼마가 필요합니다. 돈 더 하면 돈 보내주잖아요. 국세청에서 하는 이야기가 왜 이 많은 돈을 주고 차용증을 안 받았느냐요. 그래서 내가 한 이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부모 형제에게 돈 빌려주면서 차용증 받고 빌려주냐? 오장로가 빌려줬다는 돈 가운데 56억 원은 또 다른 서울교회 통장에서 입금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2000년에 빌려줬다는 5억 9천만 원은 H은행 6개의 서울교회 계좌를 거치며 형성됐고 2000년 11월에 빌려줬다는 10억 4천만 원은 7개의 서울교회 계좌를 거쳐 만들어졌습니다. 현금으로 출금돼 현금으로 입금되는 과정을 반복해 돈의 출처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오장로가 자신의 돈이라 주장하는 서울교회 계좌의 돈과 원래 서울교회 돈이 뒤섞일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오장로는 서울교회 명의의 끝자리 504 계좌가 자신의 계좌라고 추정합니다. 2000년 1월 이 계좌에서 700만 원이 출금됐는데 같은 시각 서울교회 건축부 계좌가 신설되며 700만 원이 입금됩니다. 2001년 2월에는 오장로의 계좌라면 절대 입금되어서는 안 될 교회의 건축 헌금이 입금되기도 했습니다. 차명이라고 주장하는 계좌를 분석해 보니까 차명이라고 주장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거가 있다. 돈을 인출해서 예금도 가입하고 또 건축 헌금도 입금이 되고 뭐 이런 걸 차명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의혹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2002년 7월 서울교회 건축부 계좌에서 오장로의 차명 의심 계좌로 8,800만 원과 7,000만 원이 각각 입금됩니다. 8,800만 원은 오장로에게 갚을 이자로 확인됐지만 7,000만 원은 왜 송금되는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더 황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오장로가 자신의 계좌라고 추정하는 한 계좌에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11회에 거쳐 5억 100만 원이 서울교회 경상부 계좌로 입금됩니다. 만약 오장로의 계좌라면 왜 보내는지 그는 알고 있을까요? 제가 그 2013년도에는요. 예, 특별히 그만한 돈을 교회에다 입금시킬 일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도 요거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이제 찾아봅시다. 왜냐면 예. 그게 지금 내 통장인지 아닌지도 다시 한번 또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제 눈에 보이는 증거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너무나 명백한 횡령입니다. 만약에 횡령이 아니라면 교회 명의로 자기 비즈니스를 했다는 것인데 이건 국세청이 나서야 될 일입니다. 분명한 명백한 이 증거 앞에 지금 그분들이 해야 될 것은 빨리 교회 앞에 사과를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